성은이는 평소 성격이 명랑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아이입니다. 동네 오빠들과도 격없이 지내고 처음 보는 오빠들과도 금방 친해지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데요. 그렇게 지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동네 오빠들과 함께 초등학교 뒤 운동장으로 놀러 갔는데 동네 오빠들과 한참을 놀던 중 처음 보게 된 오빠가 재밌는 장난을 한다며 다가오더니 다른 오빠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네요.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일어나 보니 가해자와 동네 오빠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. 성은이는 너무나 수치스러웠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다행히 심한 성폭행이 아니어서 몸에도 큰 이상이 없었고 그냥 없었던 일로 덮으려고 했지만 고등학생이 된 지금도 성은이는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. 성은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? 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오빠들도 죽여버리고 싶고 저 자신도 너무 싫어서 그냥 없어지고 싶어요. 내가 그때 왜 오빠들을 따라갔을까? 오빠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? 등등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히는 생각들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그 오빠들이 미웠다가 아무 생각 없이 당한 내 자신이 밉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생각이 떠올라 너무 괴로워요. 이제는 세상 어떤 남자도 못 믿겠고 제 자신도 싫어요. 제 몸도 싫고 수치스럽고 누군가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공부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미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담임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? 성은이가 가끔씩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곤 했었죠. 하지만 피곤하거나 잡념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별다른 문제로 여기지는 않았죠. 근데 제가 개인 면담을 할 때였어요. 갑자기 누군가 자기를 훔쳐보는 것 같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길래 이상하게 생각됐죠. 누가? 왜? 무엇을 훔쳐보는 것 같은데? 라고 저는 질문했어요.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을 훔쳐보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. 제 짐작으로 성폭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성은이를 도와줘야 할지 사실 막막하네요. 선생님께서는 성폭력 피해 학생을 담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? 만약 선생님께서 성은이를 담당하신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만약 학교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 보호자가 선생님께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?